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식물을 배달하는 데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저희 단비뉴스는 충북 제천시의 아이스팩 재활용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웬일인지 기껏 수거한 아이스팩 대부분이 그냥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코로나19로 사용량이 급증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 주민들이 버린 아이스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천시가 걷어갑니다. 세척을 한뒤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골라냅니다. 재사용 아이스팩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에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쓸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척된 아이스팩은 반찬가게나 식품회사 등에서 재사용됩니다. 아이스팩의 주성분은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데 자연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또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분이어서 소각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처리가 되는 공정은 사실 없죠. 당연히 재사용 정책을 피면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드는 건 이제 당연한 결과인 거고. 하지만 무상으로 나눠주는 재활용 아이스팩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스팩에 찍힌 상호 같은 표시 때문입니다. 그 아이스팩에다가 자기네 상호를 찍는 거야. 정육점 같은 데서 쓰기가 좀 곤란하잖아. 그 엉뚱한 게또 이름이 붙어가 있으니까.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가 수산물이나 정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어찌됐든 소비자가 물건을 받았을 때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 생선 스티커가 붙어 있는 아이스팩이 들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이스팩 겉면에 상호 표시를 금지해 아이스팩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예 그 회사를 나타내는 뭐 로고나 뭐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똑같은 뭐 형태가 되면은 좀 재활용하는 것들이 조금 나아지면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네요.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함께 아이스팩 생산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비뉴스 이동민입니다.